그럼 아 깜짝이야. 어머 라인 주니어야? 안녕. 안녕. 웬일이야?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. 친자예요. 누가 봐도 친자인데? 프라임님 오늘 네. 무슨 행사 준비돼 있어요? 갑자기 인터뷰로. 아 저는 오늘 안전사항만 하면 되고요. 네. 내일 이제 노래자랑이랑 메인 무대 진행이랑. 아니 옛날에는 형이 되게 파이팅이 넘치는데 이제 멘트 하나 하면서 헉헉거리네. 아, 지금 많이 비축해야 됩니다. 네. 충전을 좀 해야 되고요. 아 촬영하는지 몰랐습니다. 아 뭐 저희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네.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네. 편하게 보시고 가시면 돼요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이따 피자 먹으러 와요. 아 라임이 형 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던 형인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살 때 남한테 상처 주거나 죄 지으면 안 돼요. 이게 어디서나 다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. 귀여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또 가? 안 가.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. 너무 오랜만이다. 왜 이렇게 여기 가족 친화적인 분이 형답지 않게. 아유 귀여워. 뭐예요? 예. 뭐야? 진짜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. 너도 더 똑같이 생겼어. 첫째, 이름이 뭐예요? 온아. 몇 살이에요? 온아. 다섯 살. 다섯 살? 구독자 몇 명이에요? 12만 8천 명. 12만 8천 명. 근데 만든 지 얼마 안 됐어. 유튜브 해? 제 친구가 해요. 뭐해? 무슨 뭐해 대연 주제로 해? 잼민튜브 홍성만. 잼민튜브? 잼민튜브. 쉽지 않다. 잼민튜브. 네, 제대로 놀려면 토요일 돼야 되겠다. 지금 텅텅 비었어. 아무도 없어. 그 사이트는 다 피칭을 해놨는데 아 사람들? 사람이 없어. 그러니까 나눠서 오는 거지. 그리고 요 건너편이 찜닭 골목이래. 뭐 엄청 뭐 맛있는 데가 많대. 그래서 다들 뭐 건너가가지고 바쁘구나. 먹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면 지금 막 또 뭐 할래니까 힘드니까. 알았어. 누군 있어야 재산. 가족들이 있는데 먼저 갈게. 괜찮아. 아니 우리도 이제 할 거 다 했어. 또 돌아다니다 올게.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캠핑을 생각해요.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캠핑을 생각해요.